배우 김남주 씨가 박진표 감독의 새 영화 그놈 목소리에 캐스팅됐습니다. 그놈 목소리는 지난 2001년 MBC 드라마 그 여자네 집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쉬어온 김남주가 5년 만에 연기로 복귀한 작품이자 결혼과 출산 이후 본격적인 활동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김남주는 이 영화에서 도시적인 이미지를 벗고 설경구와 함께 부부로 나올 예정이어서 첫 주부 연기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영화 그놈 목소리는 유괴범에게 어린 아들을 빼앗기고 집요한 협박 전화에 시달리게 된 부모의 피말리는 44일간을 진한 감동으로 그려낼 영화로 이번 달 말쯤 크랭크인해 올 겨울 개봉합니다.